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해볼 것은 템젠단입니다. 220 소마. 여기 있구나. 1.3이야? 아니, 귀걸이는 어디 갔냐? 귀걸이요. 아, 이어링 받은 게 있다고? 아무것도 안 하고,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차라리 싼 거 사는 게 낫지. 풀메 300억이요. 아,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귀걸이는 살 예정이고. 왜 하프 메이기라도 껴놓고, 하지. 아무것도 안 사놨네. 템을 한번 봅시다. 고이피를 했는데 왜 에디 안에 토드가 안 해놨어. 피방돔이 아니었네. 피방돔일 줄 알았는데. 야, 템 보방댐.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군요. 데미지 AD 두 줄. 야, 이거는 뭐 들고 가야하기도 그렇지. 아주 나중순위가 되겠구만. 17성 달기도 좀 그렇긴 한데. 골동골로고 AD 값 되게 비싸지 않나? 차라리 이 돈으로 벨트 샀으면 좋았을 텐데. 70 애매한 주옥이고 또 애매한 주옥. 그냥 쓸만하다 이 느낌. 아니, 다 별이 안 달려있어. 이벤트 때 하려고. 이거는 방공작이고 주원작이네. 애잠 발라야지. 애잠 왜 안 발랐어. 애잠 바르고 아니면 뭐 AD를 달아서 잠재 부여로 각인 뚫고. 둘 다 안 해놨네. 이거는 왜 안 해놨어요? 두 개는? 들고 갈 거 아니야? 이건 토드하면 되는데. 아니, 12%나 15%짜리 토드하면 되지. 어쨌든 그렇고. 아, 템젠단이요.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빠르게 하자면은. 개인적으로는 반지는 뭐 나중에 마이스터링 이런 걸로 간다고 치고. 1, 2, 3, 4, 5, 7, 8. 보장 굿색 갈 거예요? 이건 돈 많이 드니까. AD 있을 때 좀 열어봐. 이거 왜 안 열어봤어? 대액 부가초 올려줬죠? 오케이. 일단 쓰고. 그냥 들고 갈 만한 게. 그냥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? 너무 욕심인가? 둘 중에 하나. 고이피 가겠다고요? 끝까지 들고 가겠다고? 크롬 에디도 달아야 되는데, 고이피에. 에디하고 달아서 쓰고. 결국엔 실블링도 바꿔야겠죠. 성배는 좀 알아볼만 하고. 와, 골든클로버 가겠다고? 아, 진짜? 이거는 뭐. 토드하고 애잔 발라서 9% 정도 띄어서 쓰고 끌고 갈 거면 벨 달아야겠죠. 이것도 계속 올리긴 좀 그렇고 그냥 17성 정도 달아서 쓸 정도. 둘 다 그래. 이것도 별은 달아야 될 거고 장 마무리 해야 되고 끌고 가긴 좀 아쉽긴 해요. 빵서도 17성 달고
정각. 정각도 스필성은 달아야겠지. 개인적으로는 좀 레전더리 사가지고 한 번에 사는 거 추천하고. 03에 03? 다른 거 안 올랐고. 모자도 별 달아야겠죠. 이렇게 12퍼 토들 많이 했대. 별 달고. 이것도 끌고 갈 거면은 별 달아야지. 17까지는 달아줘야지. 계속 깰 거면 그래도 에디 돼 있는 걸 좀 사는 게 좋을 것 같고, 장기적으로. 오케이, 끝. 궁금한 점 있습니까? 이거 이벤트 하지 않나? 안 하나? 이거 왜 MP 넣었어? 덱으로 바꿔주고.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? 오케이, 마무리. 감사합니다.